신세계 그룹의 취업 규칙에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신세계 그룹 30개사가 취업 규칙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복무 규율의 한 조항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푸드 등 계열사 전체 취업 규칙에 포함됐습니다. 또 계열사 전체 규칙에 임의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소지품 검사, 신체 검사 조항이 있는 계열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계열사도 26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사항은 실효성이 좀 인정되는 사항들이 있긴 있어요. 회사의 고유한 재산권이나 기타 이제 그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슈가 있고요. 신체 검사나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슈는 계속 있었고 몇 가지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한편 최근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스타벅스에선 직원들이 빈번한 이벤트로 직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럭 시위에 나서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매 연말 인기를 얻었던 다이어리 행사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신세계 그룹 전반에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